님이 요즘 아버님 걱정이 너무 많으시대요. 술을 너무 많이 드셔요. 술 드시면 동생한테 못 해줬던 게 많이 이게 또 남으셨는지 동생 얘기도 많이 하시고 보고프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무대 위에서 그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동생과 아들에게 한마디 하시고 노래 열심히 부르시고 네. 이 자리에서 조금 많은 그리움을 내려놓고 이제 또 열심히 사는 계기가 됐으면 하거든요. 한마디씩 하고 노래 들어볼게요. 네. 나를 미워했다 우리 막내한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막내 정한아, 성진아 너한테 잘해주지도 못하고 정말 좋은 소리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던 것들이 이제 너가 없다 보니까 정말로 실감이 느껴진다. 너희 형 너보까지 잘할 거이다. 열심히 살기를 바라는 너희 형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기 바란다. 정한아 미안하다. 아이고. 뭐 아버님께서 뭐 많이 이제 좀 의지하고 그럼 뭐 쉬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런 데는 오겠습니까마는 우리 네. 아들 덕택에 네. 이렇게 큰 무대에 왔다는 것을 우리 아들 때 고맙게 생각하고 아이고. 또 여러분을 또 만나 뵙게 해서 반갑고 아무튼 이 계기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아.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아, 네. 박상철 님의 무조건 준비했습니다. 아, 무조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